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피부노화와 대사증후군 치료에 검증이 된 가막살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막살나무는 까마귀가 잘 먹는 쌀이라는 뜻을 가진 식물로 전국 산야의 양지바른 숲속에 자생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 120종이 있고 국내에는 9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생김새가 덜꽃나무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한겨울철에도 가지의 붉은색으로 열매가 항상 매달려 있고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합니다. 열매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매우 풍부하고 스코폴린, 쿠마린,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리작용으로는 소염작용과 담즙분비작용, 인뇨작용, 항부종효과, 항비만 피부노화 및 주름살 개선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막살열매 폴리페놀 성분은 적포도주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어 담금주로 사용하면 소화불량과 강장제, 동맥경화,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따르게 됩니다. 담금주는 붉은 열매를 유리용기 속에 3분의 1가량 채우고 소주를 넣고 5-6개월 숙성시킨 후에 먹으면 맛좋은 레드와인의 건강주가 됩니다. 한의학에서 열매를 현미자라고 해서 약용으로 신장염과 방광염을 치료하고 담을 없애며 기침과 천식을 먹게 할 때 적용합니다. 또한 풍열로 인한 열감기를 낫게 하고 중금속과 노폐물 제거 나쁜 독을 해독하며 유전자 보호작용으로 면역력을 한층 강화시켜줍니다. 예뻐서에는 위로 치밀어 오르는 기를 내리며 뭉친 언혈과 근육을 잘 풀어주고 생리불순과 설사 부종을 가라앉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약대 사전에는 해독과 살충 효과가 좋아서 삼충 즉 장충과 적충, 요충 세 가지 기생충을 죽일 때 쓰인다고 합니다. 이때는 나뭇가지나 잎을 다려서 죽과 함께 먹으면 회충이 죽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누렇게 되면서 몸이 야위어진 경우와 헛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꾸 빵빵하게 터질 듯 불러오는 복수의 부기를 뺄 때 적용합니다. 또한 영양장애로 인한 각기병과 괴혈병, 구루병 폐결핵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막살나무 속에 함유된 스코폴린 성분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울러 신장 손상을 개선하고 당뇨병과 관련된 신기능 부전의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합병증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쓰일 수가 있고 당뇨병성 혈관장애로 인한 대동맥과 관동맥, 하지 등의 혈관장애를 막으며 피를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해줍니다. 논문 실험에서 가막살나무 추출액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해서 체중과 내장지방의 양을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유리지방산과 포도당의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간과 간조직의 지질성분을 감소시키며 내장지방조직의 비만 관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열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량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막살나무는 양리효과를 나타내는 비만과 지방간, 당뇨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특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대사증후군은 고지혈증과 고혈당, 고혈압, 죽상경화증, 비만 등의 세 가지 이상의 질환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병증을 말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25에서 30세를 전후로 해 서서히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연적 노화와 외적 노화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 시 콜라겐의 합성이 감소하면 피부에 점차적으로 주름이 발생하게 되면서 서서히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막살나무를 다려 먹으면 이런 노화가 되는 현상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가 있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연구자료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가막살나무 잎과 가지 추출물은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기반으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피부노화와 주름살을 막고 항염증 활성으로 피부 손상을 저해시켜 천연화장류 조성물로 업계에서 중요한 소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가막살나무는 맛이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약용 부위로 봄과 여름에는 줄기와 잎을,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는 열매를 따서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줄기와 잎은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고 3~5g 정도를 300cc물에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열매는 현미자라에서 말린 열매 3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즙을 내서 복용하고 또는 과일주로 가공해서 먹기도 합니다. 가막살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메트포르민 등의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급격한 저혈당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히 사용하셔야 하고 하루 적정량을 유지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